저희 그 해병대 예비역 연대에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드리면은요, 여당에 계신 분들께, 여당 의원들께 접촉을 하여서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해 줄 것을 일일이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당원인데요. 이것은 진짜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또 국민의힘이 지금 보여온 모습은 보수의 참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이 당이 계속해서 존립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과 같이 순장조로 같이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같이 묻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하고 특검을 받아서 진상규명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당의 자세이고 또 보수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안건은 본회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님이 결단을 해주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에서도 국회의장 방문을 포함해서 의장실에 지금 접촉을 계속 시도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 가능한 날짜가 혹시 선거가 예상된다든가 본회의가 열리면, 그리고 이것이 안건으로 잡히기만 하면 아신 것처럼 이 안건은 일반 의결 종족수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힘만으로도 가결시킬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5월 말에도 한번 본회의를 좀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본회의 일정을 잡으려고 시도하는 것이거든요. 본회의 협상이나 이런 부분 좀 더 노력을 해서 21대 국회 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네, 마치겠습니다. 네. 해병대 이력이 이종섭 전 장관 쪽이 그저께 입장문을 냈는데요. 그 공수처에 제출한 깡통폰이 관련해서 그게 이미 제출이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폰이든 영장을 담보하라. 뭐 불법행위가 확정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김규현 장관님. 형사소송법 대원칙상 피의자가 거부하면은 뭐 영장이 없이는 마음대로 물건을 뺏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깡통폰도 제출을 하지 말았어야죠. 깡통폰은 왜 제출했습니까?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다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가 쓰던 폰을 이미 제출한다면서 깡통폰을 낼 그런 의지가 있으면 예전에 사용하던 폰도 당연히 제출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아마 영장을 벌어난 걸 보니까 뭐 영장을 받아오면은 이제 진짜 폰을 내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진짜 영장 가지고 왔을 때 사실은 버렸다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이런 헛소리는 절대 듣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